자, 9수에 나가는 삼재는 더럽다. 오늘은 상반기 올해 금전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 띠의 주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요. 삼재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삼재면 뭐 뱀띠, 소띠, 닭띠 이렇게 그렇죠. 해서 가냐? 닭띠입니다. 아. 하지만 이 삼재가 금전운에 미치는 영향도 선생님이 나이대별로 접목을 시켜서 어느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닭띠 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피곤한 성격이야. 뭐 하나 걸리면 그거 하나 물고 늘어지면 피곤해. 그리고 좀 미안해요. 쪼잔해. 좀 쪼잔해. 돈 쓸 줄을 몰라. 쫌팽이 분들이 많으시네. 자기 것 이렇게 들어오면은 탁 이르려고 그러지 안 써. 그리고 뭐 하나 말꼬리 하나 잡든 뭐 하나 잡으면 피곤해 죽겠어. 이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소심해. 또 잘 삐져. 담아두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보면 이 닭띠 분들 중에 잘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 진짜로? 닭띠 분들 중에 이렇게 잘 됐다, 이름 났다 하는 분들이 조금은 드물어. 다른 띠에 다른 띠에 비해서 좀 닭띠들이 힘들어. 그래서 닭띠 2월생이다 이러면 진짜 힘들어. 2월생, 1월생 이러면 12월, 1월, 2월생이다 이러면 나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진짜 좀 힘들어. 그러면 어려워. 선생님께서는 나이대별로 그 월생일들 특히 뭘 조심해야 되는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9세 개유생의 닭띠입니다. 자, 이 내가 우리 집에 온 상담하는 분들이며 개유생 분들한테 내가 하는 말인데 네. 자, 2021년도에는 그냥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이직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9수에 나가는 삼재는 더럽다. 새해에는 이직을 하거나 뭘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거 웬만하면 좀 진정하셔. 그리고 어디 만신집에 가고 꼭 홍수맥이든 삼재풀이 꼭 하셔. 진짜로 그건 돈 많이 안 드니까. 이 9수에 나가는 삼재 때는 대부분 공망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잃든 돈을 잃든 건강을 잃든 뭘 잃어. 비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돈을 번다 잘 된다 물론 되는 사람은 있어. 다는 아니야. 근데 대체적으로 열에 여섯 일곱은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개유생분들이 돈을 많이 벌까요?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 다음은 41세 신유생입니다. 자, 이 신유생분들이 아마 작년 그러니까 경자년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올해 들면서부터 내가 뭘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시든 뭔가 이제 꿈틀꿈틀 하실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아마 한 7월, 6, 7월쯤 지나서 여름쯤 지나서 뭐가 딱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 선뜻 올 초에는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은 힘드실 것 같고 운대 자체가 한 7월쯤 지나야 뭘 계획하신 일이든 뭘 생각하신 일이든 아니면 뭘 바꾸려고 하는 거든 아니면 정말 내가 금전이 됐든 그게 좀 그때 해결이 나지 않을까 싶어. 준비하셔야 되는 꼼꼼하게 그쵸. 기간이 상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신유생분들은 욱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돼. 욱하는 거. 자, 다음은 53세 기유생입니다. 자, 이 기유생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는 뭔가 되게 급해 보여, 마음이. 막 뭐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이 기유생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경자년 말부터 해갖고 한 상달, 동지달, 섣달부터 해갖고 조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기유생분들이. 그래서 기유생분들이 어쩌면은 올해는 그렇다 쳐도 이제 정말 내년부터 올 말부터 해갖고 내년에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좀 금전이 올라가던 운때가. 꼭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복삼재도 있고 우리가 업삼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유생분들은 조금 찬스 아닌 찬스가 오지 않을까 싶어. 기회를 정확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 혹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올까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선생님 전화번호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시기와 때를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안 와도 돼. 보세요. 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65세 정유생입니다. 정유생분들은 다른 거를 떠나서 올해는 어쩌면 정말 사람을 잃거나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정유생분들은. 그래서 좀 이분들도 다만 이제 병이나
이제 병치레나 건강 같은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혈압이나 혈압이나 무슨 당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도 정유생분들도 올해 어쩌면 좀 내가 좀 잃어라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잘 좀 넘기시면 어떨까 싶어. 우리 정유생분들도 가만히를 못 있어. 정유생분들도 막 뭘 해야 돼. 뭘 사고를 치든 뭘 하든 막 움직여야 돼. 근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때가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시기가 안 좋을 때는 하지 마라 이거지. 좀 진정해라. 지금 있는 걸 유지만 해도 그냥 감사히 잘 넘겼다 해라 이거지. 네. 그렇죠. 자, 지금 말씀하신 이 닭띠분들의 2021년도 상반기 금전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더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알 수 있고 출산단 선생님 전화번호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